반갑습니다. 고1 내신 미래 N편. 이번 시간은 옛노래 3편 감상하기 두 번째 시간, 이 몸이 죽어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산문의 시조입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인데 갈래가 평시조입니다. 이 단원이 문학사의 흐름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평시조의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조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조입니다. 시조가 뭐죠? 고려 중엽쯤에 발생해서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형식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 조선 말까지 그리고 현대까지 그 형태가 이어지는 우리 고전시가의 한 갈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조는요, 일반적으로 고려 말 조선 초를 초기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후기로 흘러가거든요. 제가 이 흐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초기의 시조의 형태는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책을 봐도 이렇습니다. 평시조라고요. 평시조. 그러면 평시조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요. 그럼 시조하면 뭐 어떤 말들을 떠올리죠? 3장, 6구, 45자, 내외라는 말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3장이라는 것은 초장, 중장, 종장, 이 3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글자 수가 음수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3, 4,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여기도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그 다음 여기도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수가 약 45자 정도입니다. 왜 약 45냐면 종장의 첫 세 자를 제외하고는 한두 글자 바뀌어 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고정되지 않고 약 45자 내외,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6구 남았죠. 6구는 어디서 표현하냐면 3, 4가 1구다라고 생각하시면 총 몇 개의 구가 드러납니까? 6개의 구가 있다고요.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시조의 양식, 평시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조하면 음보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음보가 뭐냐고요? 율격의 단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현대음악으로 하면 마디, 그런데 더 쉽게 하면 말의 덩어리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해볼게요. 말의 덩어리, 몇 덩어리가 있느냐? 세 글자 한 덩어리, 네 글자 한 덩어리, 세 글자 한 덩어리, 네 글자 한 덩어리. 총 몇 덩어리가 있습니까? 네 덩어리가 있죠. 그래서 시조는 몇 음보요? 사음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형식상의 특징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우리 앞부분에 신라향가 배웠죠. 그러면 신라향가가 이 시조에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자, 향가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용상 세 부분, 4, 4, 2, 그 다음에 낙구, 종장의 첫 세자, 떠올립니까? 그러면 그거를 맞춰볼게요. 여기에서 향가의 네 번째, 네 줄,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향가의 네 줄, 두 번째 부분, 그 다음 여기가 낙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낙구의 감탄사가 이어졌다 생각하면 향가에서 평시조로 내용상 세 부분, 낙구의 감탄사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평시조의 작가층과 내용을 살펴볼게요. 평시조의 작가층은요, 양반층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양반층이 어떤 내용을 주로 노래했느냐? 고려 말 조선초로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바뀌었죠. 나라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왕이 바뀌잖아요. 그럼 신하들은 선택해야죠. 나는 기존의 왕을 모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왕을 모실 것인지. 중요한 건 신하가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라는 것과 관련되는 건 뭡니까? 충신불사이군. 충이죠. 그래서 절의가라고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 절개를 지키는 내용, 즉 충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고려 말 시조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양반들이 중시하는 게 효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이 효는 임금에 대한 충과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묶어서 다른 말로 유교적
이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유교적 이념하면 충과 효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양반들은 놀 때 꼭 자연 속에서 놀아요. 그러면 놀면 기분이 좋을까요? 두려울까요? 겁나 좋죠. 그래서 자연의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반들은 맨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죠. 학문의 이 즐거움 믿기지 않죠. 그런데 얘네들은 즐겁대요. 학문하는데 슬프다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무엇이냐 하면 얘네들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늙으면 기분 슬프죠. 그래서 탈로가 늙음을 슬퍼하는 내용이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고려말 조선초의 평시조의 형식과 작가층과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기로 흘러가면 어떤 일이 변화되느냐 하면 평시조의 형태는 그대로 갑니다. 달라지는 건 뭐냐? 작가층요. 여기에 기녀층이 시조 작가층으로 등장합니다. 기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반들을 상대로 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노래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노래예요. 노래. 기녀들이 양반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내용이냐고요.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충, 효, 애국가, 뭐 찬송가 이런 거 불러요? 안 하잖아요. 그럼 노래방 가서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대중가요예요. 대중가요의 가장 많은 내용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별의 내용. 그래서 뭐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노래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일하는 곳이 술집이잖아요. 술집에서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 이런 내용 부른다고요. 그럼 양반들이 이런다고요. 그 다음 이제 후기로 넘어갑니다. 조선 후기 이제 평민의식이 막 성장을 해요. 그래서 평민들이 작가층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평민들은 양반들처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래서 평시조의 형태처럼 이렇게 절제된 형식으로 압축해서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자기의 의식은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가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어느 부분에서 확장되냐면 중장에서요. 여기 보이죠? 이 중장에서 2구 이상이 굉장히 길어져요. 중장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의 길이가 2구 이상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이 평민들은 어떤 내용을 불렀는가? 평민들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가만히 두면 알아서 잘 살 텐데 이 평민들의 등에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탐관오리요. 이 탐관오리 때문에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이 탐관오리를 칭찬할까요? 욕할까요? 욕한다고요. 법규 날려버린다고. 그걸 뭐라고 하죠? 풍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동의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 화자냐 남성 화자냐에 따라 이 노동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여성 화자 같으면 노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왜냐? 여자는 낮에도 반일해요. 난 밤에는 뭐 할까요? 저녁 차리고 바느질 해요. 새벽까지. 그러니까 삶에 애환이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남성 화자가 노동하는 장면이 나오면 노동의 건강성 혹은 즐거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 내용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평민 부르는 노래가 대중가요잖아요. 그러면 대중가요 가장 흔한 내용이 뭐라 그랬죠? 사랑, 이별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시조의 역사적인 흐름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조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이 보면 의지적, 상징적 되어 있죠. 상징적이라는 말은 어떤 소재가 사용되었는데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지라는 것은 시적 화자의 어떤 의지가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재, 낙낙장송되어 있습니다. 쉽게 갑니다. 소나무라고요. 자, 고전시가에서 소나무는요. 딱 하나 떠올리세요. 지조, 절개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지조절개를 지키는 경우도 있고요. 임금에 대한 지조절개를 뭐라고 하죠? 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지조절개를 나타내는 시적 대상이 소나무 말고도요. 여러분들 뭐 흔한 게 대나무 혹은 뭐 국화 혹은 매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나오면 아 지조절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 보시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라고요.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됐다. 어떤 시어를 사용해서요? 낙낙장성을 사용해서. 다음 특징 보시면 전통적으로 충절을 상징하는 소나무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거 설명 이미 됐죠? 그 다음 자신의 지조를 부각한다고요. 누구에 대한 지조냐고. 다음 두 번째 가정과 상징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이때 가정이라는 것은 현재 일어난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은 낙낙장송이고요. 주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평시조의 형태가 어떻게 실제 그려졌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초장, 여기가 중장, 여기가 종장, 3장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음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어 있어. 백설이 망건곤 할제 독약청청하리라. 이렇게 사음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평시조의 형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 거하니 여기서 이제 가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뭐 죽어서 되는 게 나오겠죠. 복례산 제일봉에 무시하세요. 그냥 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 낙낙장송이 되어 있어. 죽어서 낙낙장송이 된대요. 다음 백설이 언제? 백설이 망공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낙낙장송 되어서 독야청청 하겠다고요. 그러면 내용 굉장히 간단하죠. 얘가 지조 절개를 나타내고 상징하니까 독야청청 홀로 독자 풀을 청체 홀로 풀겠다고요. 백설 눈이 망건곤 천지에 널려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면 독야청청은 뭘 뜻할까요? 당연히 누군가에 대한 지조와 절개 자신의 변함없는 태도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를 해석해야 돼요. 이 시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성산문이 지었다라고 했죠. 이 성산문이란 이름을 딱 들으면 떠올릴 사건이죠. 계유정난이요. 계유정난 말이 어렵나요? 세조의 왕이 찬탈 사건요. 삼촌이 어린 단종에 왕에 올라와 있는 어린 단종을 유배시켜버리고 자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사건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백설이 망건곤하다 할 때 이 백설은 무엇을 뜻하느냐?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들이라고요. 그러면 좀 더 쉽게 하면 세조의 무리들이라고요. 그런데 세조 말고 다르게도 표현하잖아요. 수양대군요. 수양대군의 세력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세조, 수양대군 어떻게 표현해도 어? 둘이네요?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표현이라고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산문이 이 상황 속에서 단종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뭘 드러냈다? 의지를 낙낙장송이라는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되게 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산문의 시조 살펴봤습니다.